네, 진단 키트 줍니다. 저희가 앞서서도 뭐이 테마 관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백신보다는 네. 진단 키트나 치료제 쪽을 더 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네. 예. 제가 하려는 말씀 다 네. 해주셨습니다. 네, 맞고요. 뭐 진단 키트라는 게 이제 과거에는 이제 제약 바이오 쪽이라든지 해당 코로나와 관련된 어떤 백신 쪽 종목들과 비교했을 때 평가 자체는 굉장히 조금 소외됐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누가 이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는 걸 바라는 기조 자체는 없기 그렇죠. 때문에 재확산에 대한 것보다는 엔데믹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서 진단 키트 종목들이 예상했던 어떤 실적이라든지 매출은 굉장히 높게 나왔으나 주가에는 크게 반영이 되지 않았던 모습들을 좀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 지금 국내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코로나가 지금 재확산 기조를 보여주고 있고 원숭이 두창과 관련해서도 뭐 미국의 CDC라든지 WHO 등에서도 굉장히 조금 타이트한 어떤 조치를 좀 취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해서 다시 한번 좀 진단 키트 쪽이 상승 기조를 조금 타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과거의 코로나 초기에 어떤 상승 탄력에 비해서는 뭐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뭐 주요 경쟁사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과거만큼의 상승 탄력을 가져갈 수는 없겠지만 뭐 앞으로 조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어떤 상승력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쪽에 보시면 지금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죠. BA.5가 계속 우세종이 되고 있어서 지금 확진자가 뭐 통계치의 7배, 공식 집계치의 예. 7배에 달한다는 분석입니다. 공식 집계치보다 실제로 7배까지 차이가 나는 이유들이 이 PCR 검사보다는 자택에서 행해지게 되는 이 자가진단 키트 쪽의 예. 수요가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당 수치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체외 진단 키트 시장을 보시면 코로나 이전에도 5% 정도의 어떤 꾸준한 어떤 시장 상승률은 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한 8%대로 시장이 계속 성장을 해주고 있고 지금 백신 쪽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임상 실험이 많이 미뤄지다 보니까 주가가 단기적으로 탄력을 받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다라는 측면에서 진단 키트를 보시면 좋겠고 과거에는 진단 키트 하면 뭐 코로나 쪽으로만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예. 이제 진단 키트 업체들이 포스트 코로나를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외에도 결핵이라든지 뭐 심혈관이라든지 암과 관련한 체외 진단 키트 시장으로 진출하는 기업들을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이제 진단 키트 쪽이 좀 떨어질 때 그런 얘기들도 많이 했었거든요. 네. 우리가 진단 키트는 계속 필요한 게 아니냐. 네. 이제 계속 검사는 해야 되니까. 네네. 이런 측면에 또 기대감이 형성됐던 때가 네, 있었는데. 지금도 네, 그 정도 분위기는 가져가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이제 코로나19가 한창 이제 퍼졌을 땐 진단 키트를 이제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대량으로 이제 공급을 받게 되는 한 천억 원에서 2천억 원대 수주가 있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까지 퍼지지는 않는다라는 관점 점에서 봤을 때뭐 과거 상승 탄력뿐보다는 덜 하겠지만 앞으로 남아 있는 뭐 원숭이 두창이라든지 코로나 재확산이라든지 또뭐그 외에 어떤 다른 어떤 전염병들이 나왔을 때 체외 진단 키트 시장이 충분히 백신보다는 좀 빠르게 주가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보면 이제 수젠텍과 휴마시스가 계속해서 이제 상승력을 좀 많이 가져가고 있어요. 7% 정도 나오고 있고 네. 나머지 종목들을 좀 보자면 그래도 아랫골이 달면서 음봉 전환됐다가 다시 한번 좀 지금 빨간불을 켜내려고 좀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 네. 어느 쪽의 흐름들을 좀 저희가 짚어보면 네, 뭐 좋겠습니까? 주요 진단 키트 종목들을 보시면 주가의 흐름들 보면 주로 채널링이 많이 되어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섹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젠텍이라든지 휴마시스라든지 뭐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저번 주에 7월 5일 날 수젠텍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드렸고 그 이후로 이제 고점으로 18,000원까지 갔다가 현재 지금 장 후반대 돼서 조금 다시 좀 강하게 올려주는 모습입니다. 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좀 슈팅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지금 상승하는 종목들을 따라가기에는 조금 가격적으로 부담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휴마시스도 마찬가지인 차원에서 조금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굳이 채소노조를 말씀드리자면 조금 실적적으로도 괜찮고 투자 쪽으로도 좀 괜찮은 SD바이오센서 정도는 조금 분할로 접근하시면 괜찮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SD바이오센서 오늘장에서 보합권 움직임입니다. 이 네. 종목이 2% 상승했다 또 마이너스 3% 갔다가 네. 지금 약간 변동성이 지금 오늘장에서도 있는 상황인데요. 네. 자, 어떤 포인트를 좀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최근에 이 진단 키트 예. 시장들이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현금을 굉장히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해서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어떤 시장에 어떤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투자의 예. 어떤 기준을 정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자면 뭐 시제는 최근에 뭐 부동산 쪽으로 투자를 예. 시작을 한다든지
SD바이오센서는 최근에 M&A를 통해서 미국 시장의 진단키트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메리디안 바이오사이언스고요. 2조 원의 인수를 마친 상태입니다. 어떤 뭐랄까 본업을 적극적으로 좀 더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조금 확인되는 인수였고 지금 메리디안을 보시면 소화기계라든지 감염질환, 뭐 진단기기 시장에서 미국 내 점유율 1위인 상황입니다. 우선 미국 시장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미국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뭐 코로나가 재확산되거나 뭐 새로운 감염병이 발현이 됐을 때 조금 FDA 승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빠르게 조금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진단키트 섹터를 좀 보시면 물론 코로나로 좀 전 세계적인 어떤 매출원이 이제 다시 엔데믹이 되면서 사라지게 된다면 이에 대한 어떤 평가 절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코로나 초기 이후에 좀 지속적으로 실적이 계속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평가 자체는 조금 그 엔데믹에 대한 우려 때문에 좀 낮아진 상황입니다. 해서 앞으로도 조금 단기적인 상승에는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좀 장기적으로 보실 거면은 더 이상 코로나 진단 키트가 아니고 뭐 결핵이라든지 앞서 다른 어떤 알러지라든지 뭐 암 쪽에 심혈관 쪽에 체외 진단 키트를 준비하는 곳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고 있는 진단 키트 업체를 지켜보자라고 해서 SD바이오센서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가격 전략 바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5일평선 위로 계속 캔들들이 우상향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격이 조금 벌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밴드로 조금 설정을 해드리고 45,250원부터 48,000원까지 좀 분할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은 4만 원대입니다. 과거 이제 주가가 바닥에서 조금 횡보를 하다가 거래량을 동반을 해주면서 상승 출발한 시점이 4만 원대이기 때문에 해당 가격에서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1차적인 목표가는 56,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진단키트 중에서도 이제 본업을 잘 해나가고 있는지 여기에다가 신사업의 방향성, 뭐 유무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체크하시면서 종목 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SD바이오센서 오늘장 48,400원 흐름입니다. 기관 쪽에서 계속해서 매수세 최근 들어서 많이 유입이 되고 있네요. 목표가 56,500원, 손절라인 4만 원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